자, 이번에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일일이 그 답변을 입력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이제 뭐잘 작동되긴 합니다만, 그죠? 아까 해본 것처럼 잘 작동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좀 불편하니까 리스트 피커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리스트 피커를 그 어디 있냐면은요. 아, 여기 있네요. 리스트 피커를 가져와서 여기 안에다가 좀 삽입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런데 필요 없는 그 부분이 많네요. 그죠? 그 answer text box는 이제 입력을 안할 거기 때문에 그 delete 해도 되고요. 그리고 answer 버튼도 우리가 delet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입력한 리스트 피커는 이름을 answer list picker라고 또 명확하게 명명을 하고요. 여기에 쓰이는 것도 쓰여지는 내용도 answer list picker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써주도록 합시다. 자. 이 리스트 피커는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는 그 블럭 프로그래밍이 된 후에 이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프로그래밍에 가면은요. 일단은 그 리스트 피커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블럭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는 그 비포 피킹이고요. 하나는 애프터 피킹입니다. 자, 비포 피킹이 의미하는 거는 그 리스트 피커 버튼을 눌렀을 때가 비포 피킹이고요. 그 애프터 피킹은 그 리스트 피커를 누른 후에 제공되는 여러 개의 항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때가 이벤트가 애프터 피킹입니다. 그러니까 비포 피킹은 그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는 그 버튼을 누른 거고요. 그러니까 그 피킹할 리스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answer list picker에서 보면은 answer list picker의 엘리멘트들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엘리멘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건지.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 그 리스트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answer list가 바로 여기 있네요. answer list에서 get global answer list를 가져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변들이 요네 개, 세 개의 답변이 엘리멘트로 제공이 됩니다. 한번 인터페이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에뮬레이터를 보면은 리프레쉬를 좀 시켜줘야겠네요. 디자이너에 가서 그 폰트 사이즈를 조금 바꾸면 리프레시가 되니까요. 초기화가 된 결과를 좀 기다렸다. 아, 에뮬레이터가 이제 다시 시작됐으니까 볼까요? 그 answer list picker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준 리스트에 그 항목들이 이와 같이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선택하면 지금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 블럭 핸들링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블럭이 어느 블럭이냐면 바로 애프터 피킹입니다. 피킹된 다음에는 뭘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그 비교해보는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그 답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 디자이너 파티에서 그 answer 버튼을 지운 관계로 그 블럭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뭐 if else 문장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파트에 가서 if then 이라는 블럭을 가져오고요. else까지 있어야 되니까 else 블럭을 삽입한 modified 된 형태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에서는 그 답변된 것과 이 리스트에서 픽된 것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픽된 엘리멘트랑 그 답과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그 메시에서
equal 블럭을 가져와야 되고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야 됩니까? 사용자가 픽한 거, 이건 어디에 있냐면요. answer list picker에서 answer list pick의 엘리멘트, 지금 picker 엘리멘트, 이, 잠깐만요. 아, selection이죠? 선택한 거니까요. 이 answer list picker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것과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answer list에 특정한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니까 리스트에서 select select 리스트 아이템을 가져다가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당연히 현재 그 글로벌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답변이기 때문에 곧 이건 진짜 답이고요. 이건 선택된 거죠.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orrect label에다가 텍스트를 잘했다고 correct라는 맞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똑같은 그 로직을 또 카피해서 블럭을 틀렸을 경우에는 sorry, wrong answer라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 uppercase로 변형시키는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 selection이 이 리스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문자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그 선택만 제대로 했으면은 답이 그 correct라는 답이 나올 텐데요. 이것도 에뮬레이터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서 answer list picker에 가서 김대중 correct 답변이 나왔고요. 다음 질문 여기서는 박근혜를 한번 해볼게요. Sorry, wrong answer가 나왔네요. 다시 질문에 박정희 하니까 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에서도 list picking을 잘못했을 때는 wrong answer, 제대로 했을 때는 correct. 자, 이렇게 그 리스트 피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한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